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9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곧이어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수시 원서는 최대 6개까지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지원할 학교와 전형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수를 할 각오가 있다는 것은 상향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목표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안정적이거나 하향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이후의 합격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시 원서를 작성하고 수능을 본 이후 12월에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후에도 1차, 2차, 3차, 심지어는 5차 추가 합격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면 그 자리는 정시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매년 입시 결과를 보면 6개의 수시 원서를 모두 합격한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골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학교만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만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6개 원서 중 5개는 불합격하고 자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 3차 이후 추가 합격으로 붙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민할 것도 없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며 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물론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합격의 기쁨이 더욱 크고 값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시까지 모두 떨어지고 재수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3월 초에 대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결국 대학에 등록해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프라이메듀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